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악보 그리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뮤즈 스코어를 이용해서 악보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간단한 피아노 악보를 그리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먼저 컴퓨터에 윈도우즈, 리눅스, 맥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되고요. 또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음표나 쉼표, 빠르기, 샘여림, 요 정도의 기초 지식만 갖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뮤즈 스코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뮤즈 스코어는 오픈소스 기반의 악보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베르너 슈베어라는 개발자가 개발했고 C++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누구나 GitHub에 가면은 소스 코드를 직접 열람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GPL 라이센스를 적용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뮤즈스코어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뮤즈스코어가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또 소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페이팔도 안 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금전적 기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피드백, 뭐 제안, 뭐 아니면 개발 직접 참여, 번역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난 한달 동안 6,852명의 참여자가 제안과 피드백을 남기고 또 지난 한해 동안 36명의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 1000명이 넘는 번역가가 참여해서 67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받아서 직접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식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뮤즈 스코어를 설치하고 실제로 악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뮤즈 스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잠시만요. 네. 뮤즈스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프리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 네. 요렇게 뮤즈스코어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네, 요렇게 셋업 위 설치 마법사가 떴네요. 자, 약관에 동의하고 설치 경로 설정해주고 설치를 눌러주면은 바로 뮤즈스코어가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끝났으면은 뮤즈스코어를 실행해서 네, 뮤즈스코어 초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미 이제 만들었던 악보 파일과 뭐 이제 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서 Create New Score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 제목과 뭐 작곡가 이름 이런 거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한번 옮겨 볼 노래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1악장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악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랜드 스테프를 선택을 하시면은 피아노 왼손으로 손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얘네들은 다른 요런 애들은 악보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수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보 초기 화면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디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한네 마디 정도 단위로 끊어서 좀 줄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마디를 하나 선택하고 엔터 키를 치면은 줄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디 하나 선택하고 엔터. 마디 하나 선택하고 엔터. 마디 하나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이제 페이지 맨 끝에까지 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이랑 엔터를 같이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악보를 이제 만들 건데 음표를 이제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N키를 누르면은 악보를 음표를 삽입할 수 있는 삽입할 수 있게끔 커서의 음표가 같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면서 음표가 만들어집니다. 잠시만요. 길이가 틀렸네요. 네.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마침표 키를 쓰시면은 32분음표, 16분음표, 64분음표군요. 64분음표, 32분음표, 16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까지 1번부터 7번 키를 써서 쉽게 음표의 종류를 바꾸실 수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4분음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음표를 선택을 하고 마침표 키를 눌러주면은 점사분음표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음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음표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원래 2분음표니까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A, B, C, D, E, F, G 키를 쓰면은 바로 음표를 좀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E음에 해당하는 음표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는 4분음표니까 다시 하고 E, G, 그 다음에 다음 마디에서 여기가 뭐였지? 아, 요 음이 아니죠. 한 옥타브 낮아야죠. 여기는 점사분음표고 여기는 16분음표입니다. 여기는 4분음표고요. 네, 이제 박자가 남은 구간은 자동으로 쉼표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시 다음 마디에서 지금 이게 A, B, C, D, E, F, G 단축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옥타브에 음표가 들어갈지 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좀 문제가 있어서 노트 추가는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표를 음표를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꾸밈음 같은 거를 이제 넣으려면은 여기서는 이제 꾸밈음을 좀 구체적으로 좀 모르셔도 되지만은 여기 이 팔레트에 있는 이 꾸미 뭐 다른 요런 디오들 중에 요런 거를 가져다가 요 음표 앞에다가 요 음표 앞에다가 넣어주면은 왜안 되지? 이 음표 앞에다. 아, 선택하고 얘를 그냥 클릭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이음줄도 추가해줄 수 있고요. 이제 피아노가 오른손만 있진 않죠? 왼손 악보도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 음표가 여기가 높은 음자리표로 시작합니다. 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좀더 빠르게 악보를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왼손은 굉장히 좀 단조로워서 바로 붙여넣기로 이제 악보를 좀 빠르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요 숫자를 바꿔주면은 바로 이제 재생할 때 빠르기가 바로 바뀝니다. 한번 재생은 이제 스페이스바로 합니다. 요런 식으로 악보를 재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악보를 조금 더 만들어 보죠. 여기는 이제 16분음표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같은 음표를 쓰는 부분은 이제 미리 여기다 노트를 찍어두면은 좀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그냥 단축키 쓸게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쓰면은 노트를 빠르게 편집을 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미디 키보드 같은 게 있다면은 미디 키보드를 직접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피아노 치듯이 악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악보 만드는 동안 한 가지 토막 상식 좀 풀어보자면은 왜 지금 제가 이 하필 많고 많은 노래 중에 모차르트를 골랐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악 좀 해보신 분들은. 자, 원래 이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활동했던 이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음악의 형식미를 굉장히 중시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악보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 쇼팽 이런 작곡가들이 활동했던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음악의 감정 표현적 성격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악보에 쓰인 대로 그대로 치면은 노래가 정말로 재미가 없어져요. 이 연주자가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빠르기나 샘열림이 수시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곡이 이 1800년대 곡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악보 프로그램에서 재생하는 게 기계가 재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해준 대로만 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의 곡은 이 기계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엄청 여기다가 뭐 이제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이런 거를 막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노래가 굉장히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곡을 좀 골라봤습니다.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 알 필요는 없는 얘기고요. 또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한참 지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일단 1788년에 만들어진 노래고 작곡가는 179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넘게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연주에 대한 저작권은 있을지 몰라도 이 노래 자체에는 전혀 저작권적인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음표를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이네 마디에 한 줄에 네 마디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 마디를 한 줄에 넣어보도록 세 마디를 한 줄에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단축키 쓰는 도중에 뭐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거는 딜리트 키로 그냥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반음 올리는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샵, 내추럴, 플랫 이런 것도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디가 아니죠, 이죠. 다음에 여기는 8분음표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겹음이 들어갈 건데요. 이요 음표 지금 여기 추가가 돼 있는데 이 밑에다가 바로 그냥 바로 다른 음을 클릭을 해주면은 화음이 생성이 됩니다. 다른 위치가 아니라 같은 위치, 다른 음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화음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도 해볼게요. 여기는 다 일단 4분심표로 갈 거고요. 여기서 왼손, 아마 이 노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왼손이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음자리표를 바꿔줄게요. 여기 클랩스에서 낮은 음자리표 클릭해주면은 바로 여기에 음자리표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 부분 다 재생을 해볼게요. 자. 바로 낮은 음으로 내려갔죠? 요거는 제가 복사를 잠깐 해서 이렇게 음 하나를 선택을 하고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주면은 반음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제 세부 음높이까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쉼표나 음표를 하나 선택하고 1, 2, 3, 4, 5, 6, 7 키 눌러주면은 이렇게 음표나 쉼표의 종류가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음이 다르니까 직접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음표가 너무 많아서 한 줄에 두 마디밖에 지금 안 들어가죠? 이런 경우는 역시 엔터키 조합으로 약간씩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마디를 이렇게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도 있고 단축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그때그때 혼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16분음표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요 정도에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뮤즈 스코어 3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해보고 한번 들어보죠. 자, 요렇게 악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했으니까 PDF를 한번 따볼게요. 요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누르면은 뭘로 저장할 수 있는지 요렇게 뜹니다. 여기서 PDF를 고르고 저장을 누르면은 PDF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자, 요렇게 악보가 만들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뮤즈스코어 공식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요런 악보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실제로 이거를 출력해서 뭐 집에서 뭐 피아노나 다른 악기 연습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악보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소개했던 단축키는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매뉴얼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뉴얼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또 익숙해지신다면 저보다 더 빠르게 악보를 만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뭐 피아노나 다른 악기 연주가 취미라면, 그리고 내가 어떤 노래를 연습해서 연주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악보를 만드실 때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